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살만하면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는 패턴을 끊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렉스 룽구님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실패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심리적으로 문제 해결 사이클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슬슬 문제 해결 지향형에서 창조 지향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창조 지향은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원하는 인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 동기부여로 원하는 삶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삶이 충분히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미 있는 나만의 삶을 미리 정해 그것에 헌신합니다. 이는 반응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의도하는 결과물을 내는 인생입니다. 작고 불쌍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저는 일시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제가 본 성공 사례는 건강한 인생을 가치로 삼고 삶을 아예 바꾼 사람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중점이 싫어하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주도적인 창조 지향형의 삶은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삶을 선택해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습니다.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혐오스러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을 진심으로 내 목적 실현을 위한 단계로 활용합니다.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내 안정터라서 만납니다.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사랑과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창업을 합니다. 회사 생활이 싫어서 도망치듯 퇴사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의 비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회사 생활이 싫어서라는 이유만으로 창업해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로 가려면 사소한 문제 해결 패턴에서 벗어나 나와 타인 그리고 지구를 위해 어떤 의미를 실현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내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 성장하고 확장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면 문제 해결 패러다임 이외에 다른 삶이 어떤지 상상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창조 지향형 삶이 어떨지 감이 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고생스러운 문제 해결 지향형에서 창조 지향형으로 이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에 앞서 여러분이 진정 풍부하고 충만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 깊은 곳에 다음 문구를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창조해야 할 대상이다. 로버트 프리츠. 이제 창조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즈음 이런 의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망하지 않을까요? 창조 지향형 삶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한 앞으로 문제를 아예 해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해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고생만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내 가치, 목적, 목표, 전략을 기반으로 한 행동에 집중해서
설 것인지 말입니다. 당연히 불이 나면 그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을 예방하면서 충분히 의미 있는 현재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원래 고생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 그 자체가 고생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그저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인생이 고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으로 살면 고생이 되는 것이고 창조로 살면 창조가 되는 것뿐입니다. 어느 스승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황은 위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창조 지향형 사고방식은 성장과 결과 실현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문제를 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삶을 그야말로 초월하는 것이죠. 내 삶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저 내 길에서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삶의 피해자로서 문제에만 반응하며 창조를 그저 꿈만 꿀 것인지 반대로 삶의 주체자로서 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며 때때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창조력, 실천력, 의미, 주체성, 결단력, 적극성, 의식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고생은 그만하고 자기만의 삶을 창조해 봅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은 준비 단계, 구체화 단계, 실행 단계, 장애물 극복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준비 단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문제 해결보다 창조라는 파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복되는 문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문제 자체를 초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원하는 삶을 명확하게 그리고 문제가 나타나길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부정적 사이클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만히 감정을 들여다보면 부정을 느끼는지 긍정을 느끼는지 그것조차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상에서 감정이 느껴질 때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